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름 좋다. 김원석입니다. 원석? 네. 몇 살? 저 27살입니다. 어떤 일 하고 있지, 원석이는? 지금 회사에 부사장님 모시고 있는 수행기사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알바도 한다고? 네네네. 퇴근 후에? 퇴근 후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주말에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고민 들어보기 전에 스타일이 야, 무슨 네, 방송하다 온 사람 같다. 지금까지 여기 나온 사람 중에 네. 남자들 중에는 메이크업을 제일 세게 하고 나왔는데. 원래도 메이크업을 해? 지금은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오늘 방송이, 방송이라서? 그래서 한번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하고 나왔어요. 그래, 오늘 무슨 일로 왔어?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뭐라도 이제 목소리라든지 이런 행동 때문에 왕따를 사실 당했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어떤 한 차를 만났는데 그 차가 제 인생을 완전 통뜻이 바꿔줬는데.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차를 만났다고? 만났어요. 네. 우리가 말하는 이 차지? 네, 맞아요. 그 맛있는 차 말고 운전하는 차요. 무슨 차? 그 차가 사실 그 스파크라고 경차 있어요. 알아. 지금도 뭐 너무나 많이들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제 인생의 목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였고, 여기 보시면 15레를 박았네? 그 정도로 너무 제가 아끼고 좋아했던 회사인데. 아, 너 지금 기사 그 수행 기사 안 되는 게 그 쉐보레 회사에. 네, 거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가 모시는 분은 그럼 외국 분이야? 맞아요, 다 부사장님이신데. 야, 너 스타일. 야, 그 너 스타일 보면 외국 분 좋아하시겠다. 아니, 나는 얘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수행 기사를. 네, 이런 모습이면 사실. 이 스타일은 잘 안 쓸 텐데 했는데 아 보니까 외국 분이신. 아, 그러네. 나는 어떤 회사인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미국의 쉐보레 전 직원을 포함해도 너 하나 아니야, 이거? 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전 세계에?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야, 대단하다, 진짜. 근데 그 네 고민이 뭐라고 그래서 오늘 뭐, 네, 네. 뭐 스파크가 단종이 네.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사실 없어졌어요. 아, 그래? 아예 세상은 완전 사라졌어요. 아, 단종이 됐어요? 왜 단종이 됐지? 아직 경차 수요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돈이 사실 돈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돈이 안 되는 것들은 점점 없애고 뭔가 추억이 가득했었던 그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흐름 자체가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니까 이 회사를 계속 다녀도 될까? 아니면 이제 저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경차를 보고 걔가 너한테 뭘 준 건가? 스파크가 확 튀었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공황장애가 너무 학교에서 심하게 와서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우울증도 심했었고 대인기피증도 심했었고 해갖고 사실 방구석이 항상 박혀 있었고 이제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두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누나분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잘 됐어요. 좋은 학교도 가시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시고 했는데 사실 집에서는 약간 실패한 자식, 약간 쪽팔리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민폐 끼치지 말고 죽어야겠다 그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근데 너무 사실 차를 너무 좋아했었고 차 한 번 딱 운전을 딱 해보고자 딱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그 면허증 따는 그날까지 사실 그때 버텼거든요. 제가 면허증을 딱 딸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 모터쇼에 딱 갔어요. 근데 그 스파크란 차를 거기서 제 인생으로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냥 그때 전시돼 있던 차가 연두 색깔이었거든요. 그냥 눈에도 확 띄었고 그 차를 딱 한순간에 본 순간 그냥 뭔가 가슴속에 뭔가 팍 하고 터지듯이 너는 나랑 운명이구나. 나 너를 마지막 목표로 살아야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삼아서 제 꺼져가는 마음의 불씨를 스파크가 튀게 만들어줬거든요. 내가 보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생각한 거. 아, 거지. 약간 좀 왜소하고 작고 그 모습이었다. 약간 튀고. 맞아요. 풍자의 대상이 되고 놀림의 대상이 되고 하는 모습이 그냥 저의 모습이 투영돼서 그 잘 보였던 그치. 거예요. 이 회사가 브랜드 슬로건으로 걸었었던 게 Find Your Road라는 거였거든요. 새로운 너만의 길을 찾아라라는 그 마음이 사실 너무 저한테 와닿은 거예요. 그 모두가 네, 광고를 그 네.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그래도 영어는 해석됐네. 네, 그 당시에 그거는 이제 또 뭐 해마다 바뀌는데 그렇죠. 그래. 그래서 좋아하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 차를 샀어? 그 차 샀죠. 딱 그때 그 차를 그때 근데 뭐 사실 그때는 돈이 없었을 텐데 집에서 사실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 첫 차는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뭐 했어? 손에 닿는 모든 일은 안 가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택배기사, 택시기사 뭐 그다음에 뭐 노가다도 했었고 그냥 일단 이 친구랑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단은 모든 일이든 도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제주도도 같이 가고 같이 여러 가지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오게 됐거든요. 회사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학력도 많이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루트가 되게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들어갔던 데는 이 회사 차를 탁송하는 업체에 처음에 들어갔었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으니까 가까이 있고 싶으니까 내가 이 차를 아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차의 가장 단점이고 아픈 점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정비를 들어가서 하게 됐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네. 근데 또 이제 거기서도 남자가 뭐 비리비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항상 그런 시선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집하는 게 지원을 있었어요. 지원해서? 네.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뭐 너도 그 회사 직원이니까 네. 회사에서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렇잖아. 네. 수익이 되는 차를 당연히 생산하고 그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단종되는 게 맞잖아. 그치? 그렇잖아. 네. 아니 근데 너 이거 나갔을 때 회사 직원들이 볼 텐데 너 회사에 약간 정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그렇긴 해요. 맞아요. 뒤에 거 이거야. 네. 사실 뒤에 거 이거야. 뒷머리 기르면 안 보여. 맞아요. 그래서 머리 했어요. 다 파야 왼쪽엔 현대, 여긴 쌍용, 기아 다 파놓고 다녀. 다 파놓고 다녀. 그래서 현대 갈 때 현대 까고 가고 쌍용 갈 때 쌍용 까고 가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러면 너 이 회사 만약에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서 너 딱 오라고 하면 어떤 회사 들어가고 싶어?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으니까 너를 마지막 목표로 살아야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삼아서. 저는 다요. 다? 네. 갑자기? 타는 새기려면 좀 복잡한데? 라인이 좀 많은데 원에다가. 그거는 새기진 못할 것 같아. 아니 근데 갑자기 쉐보레를 그렇게 사랑하다가 무슨 느닷없이 갑자기 타야. 옛날의 것을 조금씩 계승하는 정신이 있는 게 그게 쭉 남아있거든요. 지금에 나오는 차들에서도 그게 쭉 이어져 와요. 그러니까는 고집 있는 장인 정신을 되게 좋아하네. 그러면 지금 그 회사에서 나오는 차 중에 다른 차에 좀 마음 가는 다른 차는 없나? 그 회사에 사실은 지금 제가 그 차도 갖고 있고 그 픽업트럭, 큰 트럭도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이 콜라도라. 콜라도. 네, 콜라도. 정말 미국스러운 차. 맞아요. 야, 근데 그 차 비싸잖아. 어떻게 샀어?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거 갚으려고 그래서 밤낮 안 가리고 일하는 것도. 계획이 사실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캐나다에서 잠깐 유학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기억이고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기억인데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정비 일을 또 배우고
그리고 미국 횡단을 한번 쫙 하는 게 사실 제 꿈이거든요. 그러면은 야 지금부터 원숭아초 공부를 해서 네. 그 기술팀이나 이런 한번 들어가볼 생각을 해. 그래서 네, 네. 너 나이 어린데. 아니면 너 저 부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미국 저 쉐보레 공장에 가가지고 좀 일하게 잠깐 해달라고 거기서 네. 어? 좀 배우게 이렇게까지 머리에 쉐보레까지 박았는데 네. 아 미국 가도 너 환영받아 쉐보레 박았으면 뭐 와 뭐 이러던데 어? 사실 어떻게 보면 데리고 가서 그치 이제 얘를 키워서 한국 마케팅에 어. 아주 훌륭한 아 정말 이야기가 있어요 저긴요. 학생들한테 나름대로 놀림당하고 했지만 네. 그 전시회장에서 스파크를 보고 내 인생의 어. 또 전환점을 찾고 하나의 그냥 그럼 이거는 어, 다큐멘터리처럼 어. 이거는 너무 I'm 쉐보레 마케팅하기 그렇지 어. 넷플릭스에 딱 해가지고 I'm 쉐보레 광고다 광고 자 이제 너한테 네 길을 내가 좀 조언을 해준다면 네. 네. 너 머리에 쉐보레까지 박은 와중에 그래. 딴 데 가는 거는 아, 너 그거는 잘못된 판단. 너 영혼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네가 이 정도로 사랑했고 이 회사에 직접 수행기사로 들어가기까지 했잖아. 네. 그렇다면 나는 네가 진짜 쉐보레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뭐 물론 네가 좋아했던 네 마음 뭐 옛날에 그 나처럼 보였던 그건 알겠어. 근데 시대가 뭐 그런데 어떻게 해. 그래서 너도 지금 너 그 콜로라도 네가 탄다며. 네. 그럼 네가 콜로라도에 대한 박사가 돼.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 네. 어? 뭐 그런 걸로 SNS도 하고 네. 저 그냥 개인 방송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진짜 이 회사에 네가 정말 필요한 사람. 네. 정말 유명 인사가 돼 회사 내에서 여기서 네가 뭔가를 한번 정말 성공해봐야 돼. 이 어린 나이에 자꾸 네. 생각이 많이 바뀐 건 원치 않아. 네가 아까 그랬잖아. 타고 미국을 한번 종주해보고 싶다. 네, 맞아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너의 버킷리스트 아니야. 맞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원서가 네. 한번 날려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이직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오히려 니들이 조금 더 나이가 먹고 그런 시간이 되면 한 길을 파는 사람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와 이제 그래서 결국은 네가 진짜로 네. 회사에서 인정을 하든가 말든가 너는 앞으로 네 갈 길은 쉐보레 박사야 그래 멸치 쉐박 그래 멸치 쉐박 어 쉐박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원소가 됐어. 야, 봐봐라. 이 쉐보레가 너한테 프로포즈 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어? 이 쉐보레 원석이 될 수 있는 거야. 어, 뭔가. 까끔까끔할수록 너는. 깎으면 깎을수록 너는 쉐보레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원석이 되라고. 알겠습니다. 알았지? 강해지겠습니다. 그래, 화이팅하고. 네, 감사합니다. 어, 네. 그래, 들어가. 얘는 진짜 회사에서 잘해줘야 돼, 이 정도면. 누구보다 반짝거리는 원석에서 보석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위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용기 붙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맨 김원석.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